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여기는 2인실, 3인실도 다 다녀와 봤는데요. 이번엔 4인실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층에 있는 4인실입니다. 빠바바밤빰. 여기 역시 문에 임대기 신발장이 있습니다. 컬렉션을 해도 될 정도로, 다른 물건을 넣어도 될 정도로 거대합니다. 4명이 사는 방이니까 적당한 뭐 창고 같이 써도 될 것 같아요. 들어오시죠. 자, 이렇게 안에 들어와 보시면 2인, 3인, 4인 모두 테이블이 하나씩 들어있는 걸로 뭐 이런 거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설거지 담당을 한다던가 뭐 이런 것들. 자, 안으로 들어올게요. 가운데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싱크대인데 지금 들어온 공간이 거실이에요. 공동 거실인데 4명이서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싱크대, 그 다음에 세탁기, 레인지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전자레인지는 뭐 넷이서 만원씩만 걷어도 사용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냉장고 사이즈가 큽니다. 넉넉하니까요. 부모님께서 싸주시는 반찬 쟁여놓으시면 될 것 같고, 냉동실도 큼직합니다. 해먹는 사람보다는 간단하게 먹는 정도일 테니까 냉장고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아침에 제일 중요한 게 씻는 문제, 그 다음에 네, 그런 중요한 문제들 있죠. 그래서 화장실이 양쪽으로 두 개가 있습니다. 한 세트, 저쪽에 한 세트인데 저쪽 보실까요? 똑같은 거기 때문에 하나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여기는 이제 빠르게 세면만 하는 친구들, 얼굴 닦고 칫솔질 하는 그런 정도의 세면대. 이쪽은 이제 화장실과 샤워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4명이서 화장실 두 개로 충분히 생활할 수 있다. 4인실만 제가 알기로는 화장실이 두 개로 알고 있어요. 자, 방은 하나, 둘, 셋, 네 개. 네 개가 각각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네 명이서 산다고 하지만 방이 독립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룸메이트보다는 하우스메이트가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방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침대, 매트리스, 그리고 의자, 공부할 수 있는 책상, 잠그고 나갈 수 있는 열쇠까지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옷장이 있고요. 서랍까지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방마다 에어컨디셔너가 설치되어 있어요. 누구는 키자, 누구는 끄자 이런 구조가 아니라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여기는 보증금이 없고요. 관리비가 없습니다. 그리고 전기세, 가스비, 수도세를 내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내는 돈에 이게 전부 다 포함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돈을 내고 나면 걱정 없이 그냥 살아도 되는, 서울에 이렇게 신축이고 이 정도 방에 이 정도 거실까지 한다면 꽤 많이 주셔야 될걸요. 여기도 보시면 에어컨디셔너가 설치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가 보통 13층에서부터 15층까지의 높이에 있기 때문에 전망이 굉장히 좋고요. 해가 잘 들어옵니다. 불을 꺼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리고 밤에는 또 이게 야경이 엄청 좋다고 합니다. 지금 이쪽은 시티뷰거든요. 시티뷰는 또 시티뷰대로의 야경이 있고, 저 반대쪽은 북한산 뷰가 있는데 북한산 뷰는 북한산 뷰대로 매력이 있다고 해요. 들어오실 때 뷰를 선택을 해주시면 남는 방이 있으면 아마 맞춰주실 거고요. 자, 여기서 이제 금지사항이 있는데, 첫 번째, 반려동물. 두 번째로, 이성친구 안 됩니다. 외부인은 절대 안 되는데, 만약에 가족분들 중에 서울에 오셨어요. 서울에 오셨는데 차가 끊겼어요. 가족이라고 하면 하루 이틀 정도는 괜찮다. 다시 싱크대 한번 볼까요? 싱크대 보면 아시겠지만 취사가 됩니다. 학생 임대주택이기 때문에 집을 하나 얻은 거죠. 그래서 취사가 가능해요. 그리고 임대주택이기 때문에 배달도 문 앞에서 받을 수 있어요. 집 앞에서 배달 음식을 받아 먹을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글로리아 교육재단의 학생임대주택이 궁금하셨던 분들께서는 이런 영상들 보시고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소과장이었습니다.